국회공군 간호사관학교 사관생들이 소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이거는 작전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두 분 사령관님이 여기 같이 참석을 해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오랜 동안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그동안에 쭉 100년 동안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우리 국민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도 1년에 한 6천억이 넘어서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나라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아주 발전한 나라로서 손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은 국민들의 힘이지만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평화거든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안보가 없이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여기 온 이유도 특히 현대전에서는 공군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하시는 일을 한번 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당직자들하고 이제 같이 왔습니다. 저는 2005년도 국무총리 할 때 그때 와서 이렇게 이걸 보고서 그때 스크린을 이제 레이더 스크린을 봤는데 그걸 보고서 예, 우리 공군이 정말로 상당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면 오늘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왔고요. 예, 특히 이런 남북 관계가 비교적 이제 그 잘 이렇게 협조적인 관계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항상 뭐 관계라고 하는 거는 좋다가도 또 나빠질 때도 있고 항상 대비가 잘 돼 있어야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군 우리 공군이 그 최신 장비를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전 전지 작전권을 우리가 이제 인수해 오려면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전술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예산을 국방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더 그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예, 제가 총리할 적에도 증가율이 다른 예산보다 높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일반 예산 증가율은 7.9%인데 예, 국방 예산 증가율은 8.4%죠. 8.4%로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해놔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전시 작전권을 확보를 해야 당당하게 북한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오다 자료를 보니까 기상에 관한 특수병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군해서 지금 확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그 군사기술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을 첨단으로 개발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우주과학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 국방기술 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여러 가지 R&D 예산을 더 많이 정부에서도 이제 배정을 해서 그 선도해가는 그런 공군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가 없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평택 오산 공군 작전사령부를 13년 만에 두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뜨는 모든 비행물체를 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현장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고생하는 그런 희생이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저희 당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도의 전술적인 장비가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다른 일반 예산 증가에도 더 높이 잡아서 그 무기 체계도 고도화하고 여러분의 후생 복리도 더욱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에 있는 그 방에 가보니까 너무 밀집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밀집해서 앉아있고 공기도 굉장히 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점심 맛있게 잘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그는 화이팅 전하겠습니다. 화이팅 구호는 영공방위 이상부터입니다. 영공방위 이상부터. 흘, 숭, 전리 끝.